액션. 자, 우리 청동기식이 어떻게 볼 거냐. 청동기식이는 이거 보세요. 또 우리 아까 언제 시작한다는 건 얘기했었죠. 만주 지역은 20세기 정도부터, 그다음에 한반도는 15세기경부터 편년을 꼭 정리해놓고 들어가야 돼. 부족 연맹체 사회라고 해. 부족 연맹체 사회. 부족 사회까지는 신석기인데 그 부족끼리 또 연맹하는 단계, 연맹체 사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청동기 문화입니다. 도구를 기준으로 할땐 청동기 문화인데, 편년은 일단 잡아보자. 만주 지역은 BC 20세기경부터, 그 다음에 한반도는 BC 15세기경부터. 뭐 언제까지가 청동기냐면 철기 전까지죠. 철기가 언제냐? BC 5세기로 상정해. BC 5세기로 상정해. 왜? 그때 중국에서 제1차 변동이, 춘추전국 시기에, 특히 전국 시기에 유민이 들어올 때 철기를 전래시켜줬다라는 학설이에요, 그냥. 그때, 그 이전에도 철기는 있을 수 있는데, 고조선에 독자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잡아. 그럼 청동기 시기에 생산력이 더 발전했겠지. 자, 생산 경제 생활 언제? 신석기 시기. 근데 여기는 생산력이 더 발전하더라. 생산력이 더 발전한다. 생산력이 발전한다는 것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벼농사가 보급됐다는 거. 드디어 벼농사 보급. 벼농사. 이게 보급됐다. 단, 이양법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지? 이양법이라고 하는 모내기법은, 여러분 생활이죠? 모내기법은 언제로 반드시 때려야 돼? 시기를 고려 말 14세기부터 딱 때려야 돼. 이양법은. 벼농사가 일단 보급이 됐는데, 요것에 의해서 좀더 남는 것도 있겠죠. 잉여 생산물이라 그래. 요 표현 하나하나가 그 시기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인데, 그냥 외워대면 안 되고, 이렇게, 아, 왜 이렇게 됐는지 계기적으로 봐야 돼. 잉여 생산물이 발생. 그러면 뭐 쌓아두는 애도 있겠죠. 뭐 축적이라고 하면. 그러면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못 가진 사람도 있을 거야. 그래서 내 거라는 개념이 생긴다. 그게 사적 소유라고 그래. 사유재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사적 소유 관계가 성립됐다. 사적 소유. 의 성립이라고 그래. 이건 다른 말로 사유재산이라는 말로 하죠. 사유재산. 이게 형성이 되는데, 그럼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 이걸 구분하는 걸 계급이라고 그래. 계급. 예? 계급. 그러니까 생산수단이 있느냐, 뻥튀기 만드는 기계라도 있느냐, 그 다음에 없느냐, 요 차원. 그래서 계급이 발생하고 분화한다는 얘기야. 계급의 발생과 분화가 이루어진다. 다 청동기 시기에 쓸수 있는 용어야. 그러니까 평등 사회와 불평등 사회야. 불평등 사회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계급의 발생 분화는 지배와 피지배로 나뉘는 거죠.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드디어 이런 용어를 쓴다. 그러면 지배자는 뭘 소유하냐? 일단 사적 소유라고 하는 거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생산물이죠. 생산물도 소유하고, 그다음에 생산물을 만드는 원동력은 뭐야? 생산물을 만드는 원동력은 인간의 노동이야. 그래서 인간의 노동력도 소유해. 곧 사람에 의한 사람의 지배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두 개를 다 소유한다. 그지? 지배자는 사람도 소유하고, 그다음에 생산물도 소유해. 그러면 사람을 소유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소유, 뭐 힘이 있으니까 소유하겠지만 소유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죠. 사랑의 구속은 되고 싶지만, 그지?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니? 이두 가지 때문에 정복전쟁이 발생하는 거야. 정복전쟁. 그럼 정복전쟁을 언제부터 쓸수 있는 용어야? 청동기 시기부터 쓸수 있는 용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불평등하지요. 이렇게 불평등 사회 구조가 됐으니까. 불평등. 근데 이걸 사회적으로 제도화 시켜놓은 조직체를 국가라고 그래. 그래서 국가는 이렇게 발생한 거죠. 그래서 국가가 발생하더라는 얘기지. 응? 국가의 성립. 그럼 이때 만들어진 국가 형태를 뭐라고 할 거냐? 사람들은, 학자들이 요거를 원래는 군장국가라고 했어. 군장국가. 군장이 통치하니까. 고조선의 삼국유사에 보니까 군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군장국가라고 했다가 아, 그럼 군장은 족장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없는 말인데, 표현에 따라서는 족장은 신석기 시기에도 쓸수 있는 용어인데 국가를 붙이면 좀 말이 어감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나중에 성읍국가라고 하자라고 해서 지금 많이 이렇게 쓴다고. 성을 둘러치고 그 안에 읍락, 마을이 모여 있기 때문에 성읍국가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런 형태를 띤
최초의 국가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고조선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고조선. 고조선이라고 처음으로 언급한 책은 어떤 책이에요? 누가 최초로 고조선이라고 이름 붙였나? 예? 제 나라? 제 나라의 고조선이라고 그랬다고? 관자라는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선이 제나라와 교역했다. 그런데 고조선이라는 명칭, 예컨대 오래된 고자를 쓰잖아. 그치? 고조선이라고 명칭을 붙인 책은 최초로 삼국유사입니다. 여기에 최초로 그렇게 되어 있어. 삼국유사는 13세기고 1281년도부터 5년 사이에 일연이라고 하는 승려가 중심이 돼가지고 쓴 사찬사서지, 개인적으로 쓴 책. 여기에 보니까 고조선이라고 최초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언제 건국됐다고 돼 있냐면은 BC 2284년에 건국되었다고 돼 있어요. 건국이. 또 삼국유사 비롯해서 뭐 제왕운기도 있고 웅제시주도 있고 그지 동국의 뭐 동국통감도 있고 세종실록 지리지도 많이 있지만. 동국통감이라는 책이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책이죠. 15세기 성종 때, 조선 성종 때 여기는 15세기 서거정이라고 하는 훈구파가 주도가 돼가지고 왕명을 받들고 편찬한 책인데 여기는 고조선의 건국이 BC 2333년에 건국되었다고 되어 있어. 그러면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가장 오래된 책은 지금 뭐야?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가장 오래된 책은 삼국유사죠. 이건 고려시대니까. 반면에 고조선의 건국 편년이 제일 오래됐다고 알려져 있는 책은 동국통감이에요. 그지? 후대 책이지만 이거는 기원전 24세기로 올라가고 이건 23세기잖아. 그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삼국유사에서 이런 왜 고조선이라고 했을까? 명칭을. 고조선이라고 한 것은 이성계 조선과 구분하기 위한 건 아니죠. 이성계 조선은 100년 정도 뒤에 나오는데, 그지? 그럼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거야. 이걸 알고서 그렇게 했던 건 아니지. 그것은 위만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단군 조선을 고조선이라고 했던 거야. 오케이? 그래서 삼국유사에서는 두 조선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선 체제로. 고조선하고 위만 조선. 챕터가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럼 고조선 안에 단군과 기자를 다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위만 조선.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뒤에 한 1287년에 편찬된 제왕운기 여기에는 3조선 체제로 되어 있어요.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곧 전조선, 후조선, 위만조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3조선 체제 최초로. 어쨌건 그 뒤에서 보도록 하고 여기서 이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쭉 찾아 들어가면 이런 표현 자체가 다 청동기식이라는 걸 다 알아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아, 정착하겠죠. 그럼 정착한 곳이 어디야? 이제 삶의 무대가? 물론 강가나 바닷가도 있지만 새로운 곳은 구릉지대에 정착하더라. 구릉지대. 그럼 구릉지대가 뭐냐면 낮은 야산을 언덕구 능선 등 한 500m 이하의 뒤에 산이 있고 앞이 좀 물이 임해 있는 배산 임수의 자연지역. 낮은 야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낮은 야산. 구릉지대에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임해 있는 배산임수의 자연지형에 마을을 형성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마을을 한자로는 음락, 뭐 취락 이렇게 부를 텐데 마을을 이룬다. 그러면 여기는 인구가 증가했겠죠. 중심지가 되니까. 고조선에서 말하는 신시를 건설했다는 그 중심지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인구가 증가했다. 인구가 증가하니까 그 안에서 사회적인 분업이 발생을 해. 물론 성적인 차이는 있죠. 처음부터도. 그런데 사회적인 분업. 남자는 밖간이라고 여자는 집안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 아, 내가 이런 표현을 쓴다. 사회적 분업이라는 말. 어느 시기 쓰고 있어? 청동기식에 쓰고 있어. 지금. 그러면 이런 일이 가능했어. 어떤 애는 토기 만들고 어떤 애는 군장하고 어떤 애는 뭐 전사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다면 뭐 때문에 이게 인구가 증가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잉여 생산물이 발생 축적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일이야. 그치?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렵죠.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 얘네도 집을 짓고 살아. 움집이야.
움집. 움집인데 형태가 신석기랑 비교하라고 그랬죠. 이제는 주로 원형이 있지만 장방형이 많다. 아, 긴 네모꼴. 길 장자에 네모날 모자, 방자. 장방형. 이게 더 많아요. 직사각형이라고 하지. 이제. 근데 원형 집자리로서 대표적인 거 있어. 청동지식이 집자리. 부여 송국리식 집자리. 충남 부여. 요거 시험에 낸다. 아, 부여 시험에 내기도 했고 송국리식 집자리. 요거 있고 장방형이 더 일반적이야. 근데 많이 지상으로 올라오죠. 그지? 지상 가옥형. 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커졌기 때문이야. 지상 가옥형이다 말이지. 여기서 추론해봐. 지상 가옥형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는 기둥을 땅속에 팍 박는 게 아니고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워. 그러니까 주춧돌이라는 말 나오면 당연히 지상으로 올라왔다는 얘기죠. 청동지식이 움집 이렇게 때리는 거야. 오케이? 주춧돌. 아, 요거 사용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는 화덕이 중앙에 있는 게 신석기라면 이건 측면으로 옮겨가더라. 아, 측면 화덕이야. 측면으로 화덕 자리가 옮겨간다는 거. 그 다음에 다용도 공간 시설이 나온다. 그러니까 사진 자료로 움집이 나오면 신석기하고 청동기를 비교할 때 신석기는 하나만 나오면 신석기를 때리세요. 반면에 뭐 다용도 공간으로 구획이 돼 있다. 여러 용도로. 그러면 청동기 초기 철기를 때려. 다용도 공간으로 구획이 돼 있다는 거. 그러면 이건 아 청동기시기의 움집. 그 다음에 초기철기시 이제 귀틀집이라 그래서 지금 목조주택 지을 때처럼 모서리를 귀를 틀어올린 거. 이거 우리가 이제 귀틀집이라고 하지. 예, 많이 올라오는 거. 그러니까 못 살 때일수록 지하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잘 살수록 위로 올라오죠. 지금도 뭐 못 사는 사람이 팰리스에서 사는 건 못 봤잖아. 그치? 잘 살수록 많이 올라오고 더 타워를 세우고 그 위에 올라 타워 팰리스 세우고 막 그러잖아. 자 움집. 부족연맹제 사회가 된다. 그지? 이때부터 불평등 사회 구조입니다. 불평등 사회 구조가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도구가 있겠죠? 유물. 밑에다 적어야 되겠지만 좀 자리가 없으니까. 유물을 한번 보자. 유물. 유물은 간석기도 있어. 간석기. 자, 간석기는 주로 농기구로 쓰입니다. 농기구.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온다. 청동기식의 대표적인 농기구가 뭐냐면 반달 모양의 돌칼이라는 거 있죠. 반달 모양 돌칼. 반달형 돌칼. 그거 외에 바퀴날도끼도 있는데 우리 책에 지금 몇 쪽 하냐면 32쪽입니다. 예, 페이지 32쪽. 사진자료 다 있으니까 반달형 돌칼, 바퀴날도끼. 또 홈, 자기 이런 게 있는데 이 중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 반달 모양의 돌칼이야. 이건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 구멍 뚫고 여기를 날카롭게 갈아서 끈 달아가지고 이렇게 걸고 다니기도 하고 이거는 벼농사를 했음을 알려주는 근거야. 벼 이삭 따는 거야. 그러면 요 유물 가지고 시험에 낼 때 간석기라는 거 하고 또 벼농사를 이용한 뭐 했다는 걸 추정할 수 있는데 또 이 시기를 물어볼 때는 정복전쟁을 했다는 건 맞을 수 있는데 반달 모양의 돌칼 가지고 정복전쟁을 일삼았다 이건 애매하지 그지? 요만한 거 가지고 정복전쟁 이건 아니지 그지? 예, 그래서 요거, 아, 상대방을 웃기게 해서 죽일 수는 있겠다 그지? 요거 가지고 막 그냥 나가면 어쨌든 시기를 물어볼 때는 정복전쟁이 가능하지만 기능으로 봤을 땐 정복전쟁은 상관없는 거예요 요거는. 그 다음에 토기도 있어. 토기. 토기는 미송리식 토기라고 하는 고조선의 표지 유물 있지, 그지? 평안북도 의주 미송리라는 마을에서 발견됐다 해서 미송리식 토기.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요동반도, 만주, 한반도 북부. 요쪽에서 나와, 그지? 그럼 어떤 리버를 경계로 해서 구분이 되죠. 주로 청천강을 경계로 해서 청천강 그 이북 지역에서 주로 미송리식 토기가 나오고 그 이남 지역에서는 주로 민무늬 토기가 나옵니다. 민무늬 토기는 또 뭐니? 민무늬 토기는 무늬가 없는 걸 민무늬라 그래. 민무늬 토기. 이거는 주로 한반도 이남에서 이제 주로 한반도 안에서 주로 나오죠. 그러면 우리나라 청동기 시기를 대표하는 토기는 뭐라고 해야 돼? 그래서 틀리는 거죠. 우리나라
청동기시기 대표적인 토기는 민무늬 토기입니다. 어? 왜? 제일 많아. 알았지? 이게 대표라고 해야 돼. 대표. 단, 이른 민무늬는 아니고 그건 신석기고, 그지? 근데 수험생들이 착각하는 게 이게 너무나 유명하니까 청동기시기의 대표적인 건 이건 줄 알아. 이건 고조선 때문에 중요한 거야. 알았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청동시 토기는 민무늬 토기입니다. 단, 민무늬 토기라 하더라도 색깔, 밑바닥 형태가 색깔이 붉은색을 띠는 붉은 간토기.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부여 송국리식 토기 같은 게 붉은 간토기. 붉은색인데 구원했기 때문에. 근데 맨질맨질하게 갈아서 붉은 간토기라 그래. 여기에 가지무늬 토기 같은 거. 가지무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밑바닥 형태로는 팽이형, 그 첨자형처럼 뾰족하게 들어간 팽이형도 있고, 그 다음에 화분 받침처럼 납작한 평자형도 있고 그런 거야. 아, 화분형 토기. 이런 게 있는 거지, 그지? 예, 그런데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부여 송국리식 토기인 거야. 부여 송국리식 토기가 되는 거고, 철기 시기가 되면 좀 더 검은 간토기가 나옵니다. 그 왜 그러겠어? 더 많이 구원해서 그래요. 더 경화된 거지, 그지? 그래서 검은 간토기. 신석기라고 해서 붉은 간토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주류를 얘기하는 거지, 주류.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토기가 이렇게 됐으면, 청동기도 있어야 되겠지, 그지? 청동기. 청동기는 청동검하고 청동거울로 나눠서 봐야 되겠네, 그지? 청동검. 청동거울. 청동검으로는 비파와 같은 악기처럼 생겼다. 그래서 비파형 동검이라는 게 있죠. 우리 책에도 다 있어. 33쪽에 비파형 동검이다. 형 동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사용한 금속이 청동기예요. 청동기. 비파형 동검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거는 산둥반도에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산둥반도도 있고 료서 지역도 있어. 랴오서 쪽 료서, 랴오동 쪽 료동, 한반 만주, 한반도, 네, 다 있어. 그러면 초기 철기 시기가 되면 이게 나중에 어떤 동검으로 변천하냐면, 동검은 동검인데 세형 동검이라는 걸로 바뀌어. 아주 얇은 거. 우리 33쪽 보시면 알죠? 세형 동검. 세형 동검이다. 이렇게 바뀌어. 요거는 한국식 동검이라고 얘기하지, 그지? 한국식 동검이다. 왜? 한반도 안에서 집중적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요게 청천강이고 대동강이고 한리버, 남한리버, 뭐 금강, 그지? 영산강 뭐 이렇게 있을까요? 섬진강, 지리마운튼, 섬진강 이렇게 흘러가지, 그지? 여긴 압록강이고 백두마운튼, 두만강이고 숭허, 숭허. 그다 여기는 랴오호라고 있어, 랴오. 그 랴오호 동쪽을 요동이라고 하고 랴오서 쪽을 료서라고 한다. 에? 에. 그리고 중국으로 들어가는 갈석산 만리장성의 동쪽 끝, 이게 산해관이라고 있어. 여기를 중국관내라고 한다고. 알았지? 중국관내. 우리 독립운동사 할 때도 중국관내라고 할 때는 바로 본토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도 원래는 이 이북 지역은 오랑캐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동이, 서용, 남만, 북쪽 이렇게 자기네가 천하의 중심이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흘러가는 이쪽을 황하, 이북을 화북이라고 한다. 중국 관내 중에서도 양쓰강 이북을 화중이라고 하고 양쓰강 아래쪽을 강남이라고 하지, 그지? 강남 이렇게 부른다고. 자, 그래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 거는 뚱뚱한 동검이지, 뚱땡이 동검. 다 나와. 띵녀, 띵녀, 띵녀. 요동, 요서. 심지어는 산둥반도에서도 나와. 반면에 세형 동검. 세형 동검은 얇은 거. 띵띵띵띵띵띵. 한반도에서 집중적으로 나온다. 한국식 동검이라고 그래. 가끔 여기서도 하나 있는데 이건 뭐 훔쳐갔든지 뭐 이사갔든지 그랬겠죠. 단, 청동기는 청동기인데 시기를 초기 철기로 잡아야 돼. 시기는, 에? 초기 철기 시기에 청동기. 오케이. 그 다음에 거울 중에는 또 하나 거친 무늬 거울이 있어요. 거친 무늬 거울. 이걸 단유 조문경이라고 한자는 그래. 단유는 고리 뉴자. 뒤에 고리가 두 개 이상인 경우, 호 두 개, 하나가 있는 거는 단류가 되지, 그지? 거친 무늬 거울, 요거
나중에 초기 철기 시기는 이제 뭘로 갑니까? 단유 세문경. 곧 잔문이 거울로 가. 아, 잔문이 거울. 야, 이거 기가 막혀. 이 잔문이 거울은 직경 한 20cm 정도 되는, 21cm 정도는 거울 청동기판이야. 근데 이 청동기판에 이런 동심원 문양도 있고 뭐 이런 문의도 있고 이 선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다 양각입니다. 도들새김이야. 이 선이 양각이면서 1만 3천여 개의 선으로 돼 있어. 그러면 야 이건 그냥 뾰족한 걸로 팠다는 게 아니고 주물을 만들어서 떠냈다는 얘기지. 그지? 이걸 청동 거울을 이런 정밀한 게 1만 3천 개의 선이기 때문에 선의 높이도 있을 거고 선의 간격도 있겠죠. 0.7mm, 0.2mm씩 균일하게 그렇게 돼 있어. 이야 기가 막히지. 응? 이거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청동기는 고조선의 유물입니다. 야 이거를 그래서 국가무형문화재 기능장인한테 의뢰를 해봤어요. 이걸 뜰 수 있겠느냐. 실패해. 못 떠. 사람 손으로. 해가지고 주물은 컴퓨터 스캔으로 떠줬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걸 완성해봐라 했더니 뜰 때 쪼개졌어요. 청동 거울이 안에서 희한하다 왜 안 떨어지지? 해가지고 여기 원래 있던 걸 시료를 샘플을 채취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송진 같은 재료가 있어. 이걸 발랐나? 해가지고 그거 바른 다음에 해봤거든? 떼졌어. 야 기가 막히지. 그래서 샘플만 제작할 뿐이야. 잔문이 거울. 이게 기원전 10세기 지금으로부터 3000년경에 가장 최고 정밀한 이런 금속 문명을 고조선에서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세계적인 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하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인데 4대 문명 중에 이 요하 문명이라고 하는 걸 따로 설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걔네들이 주장을 해줘요. 기가 막히지? 왜 그러냐. 더군다나 고인돌 할 때 얘기해 줄게. 고인돌 할 때 여기에 천문도가 새겨져 있거든. 고인돌 상판에. 자, 이제 그거 해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무덤 양식으로 또 뭐 있냐. 무덤 양식으로 무덤은 청동기 시기에 고인돌이 가장 대표적이지. 그치? 고인돌. 그 다음에 돌무지 무덤, 돌런 무덤도 있습니다. 돌무지 무덤, 돌무지 돌런 무덤도 있는데 고인돌을 한번 이게 중요하니까 고인돌은 요동반도. 자 고인돌은 조심해야 돼. 요서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굴되었다 그럼 틀려. 요서 지역에서는 지금 고인돌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요서 지역에서는 물론 있었을 수도 있는데 현재 제일 많다고 발견돼 그러면 안 돼. 요서 지역은 없어. 요동부터야. 요동, 만주, 한반도, 심지어는 제주도도 유일하게 있어. 해중 고인돌. 제주도까지 해놓은 건 우리 책밖에 없다. 대한민국에. 현무암으로 돼 있는 고인돌. 이 고인돌은요 고조선의 표지 유물이지. 그지? 전 세계 학자들이 모두 고인돌 보면 고조선 이렇게 다 떠오르는 그런 유물인데 전 세계에 이런 돌을 세워서 무덤을 만드는 혹은 무덤이 아니더라도 돌을 세우는 이런 세운돌, 고인돌 이런 것은 8만여 개 정도 있습니다. 지구에. 그중에 약 5만여 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있어. 만주 한반도 쪽에. 그러니까 고조선은 고인돌의 나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 고인돌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고인돌은 탁자식도 있고 이건 탁자식 또 바둑판식 그 다음에 덮개식 이런 게 있거든. 탁자식은 다 알듯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큰 괴물돌 세우고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거. 바둑판식은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괴물돌 이렇게 쇼다리를 만들어 놓은 거. 물론 이게 쇼다리지만 규모는 이게 제일 커. 그 다음에 덮개식은 그냥 땅바닥에 철퍼덕 얹어놓은 거. 이게 이제 덮개식이라고 그래. 그렇지? 예, 덮개식. 남부지역으로 올수록 좀 이렇게 작아지죠. 이렇게 작아지고. 심지어 큰 거는 이게 지금 고창 고인돌이. 고인돌 그래 세계유산이잖아. 강화도 고창 화순 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인데. 와우. 290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00톤 가까이. 뭐 톤으로 하니까 와닿지 않죠. 근데 이게 290톤이면은 어느 정도 규모냐. 집채만한데 거의
이게 저 소방차 있죠. 사다리 싣고 다니는 그 소방차를 봤더니 25톤이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근데 이게 290톤이야. 이걸 어떻게 세웠겠니? 그지? 불가사의야. 미스테리지. 응? 기가 막힌. 고창에 가면 있어요. 고창 고인도. 응? 고창. 가장 큰 규모. 작은 것도 물론 있어. 강화도에는 또 이런 게 이제 많이 있는데. 이거를, 요 무덤에는 지배층의 무덤이기 때문에 여기에 유물이 나옵니다. 어? 무덤 속에서, 땅 속에서. 그런데, 요걸 위에서 본 모습이라고 쳐봐. 위에서 본 모습이라면 여기에 구멍이 파요. 이렇게. 완전히 다 파있는 건 아닌데, 요런 식으로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이렇게 흔적이 있어. 구멍의 크기도 다 달라요. 어허. 이런 식으로 구멍이 있어.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였던가. 나중에 우리 80년대만 하더라도 전국에 다 써다닐 때 이런 데 구멍이 파여 있으니까 아, 이거는 장난스럽게 오줌바위, 뭐 오줌구멍 이렇게도 했고 심지어는 이제 그건 다 장난이지만 돌을 쪼개기 위해서 나무를 박아놓고 물을 부어서 팽창시킨 다음에 떼내기 위한 흔적이었다. 이렇게 학설이었어요. 근데 아니었던 거야. 개뽕이었던 거지. 과학적으로 연결해 보니까 별자리라는 게 확인됐어요. 별자리. 그러니까 천문도라는 거야. 천문도. 기가 막히지. 천문도. 이거 다 과학적으로 검증돼서 확인된 거야. 세차 운동도. 이건 별빛의 비례를 얘기하는 거야. 어허, 카시오페아 자리라든가 뭐 이런 거, 물소 자리라든가 이런 거 다 있어. 어허, 별자리가. 그래서 지금 남북한 통틀어서 별자리로 확인된 이 고인돌이 그 많은 것 중에 200여 개가 확인이 됩니다. 알았죠? 200여 개. 그 중에 가장 오래된 게 언제냐? BC, 북한에 있는 건데 남한에도 경기도 양수리 이런 데도 별자리가 다 있고 유적으로 다 해놨어요. BC 30세기, 곧 29세기에 해당되는 별자리인 것이 확인됐어. 과학적으로. 야, 그럼 이건 뭐야? 3000년 전이죠? 기원전 3000년경이면 지금으로부터 치면 2000년 플러스 해야지. 5000년경에 반만년경에 하늘의 별자리를 조사해서 여기다가 파놓은 거야.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도입니다. 석각천문도. 북한 쪽에 지금 있어. 북한에. 남한 것은 더 후대지만 그 사람들은 또 의심을 했어. 야, 이건 나중에 사람들이 여기다가 파놓은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미친놈이 여기다가 별자리를 파놓고 그러겠니. 여기서 같이 발견된 땅 속에서 나온 유물이 있는데 그 유물을 봤더니 같은 편년이 나와. 어? 그러니까 이건 그 당시에 별자리라는 거야. 또 세차 운동 결과 확인됐으니까 과학적으로 컴퓨터로. 야, 그래서 학자들이 그런다 그랬죠.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뛰어난 문명은 요하 문명이라는 거. 어허. 우리는 몰랐던 거야. 근데 세계적인 학자들이 다 와우. 야, 요령 요하 문명을 따로 만들자. 5대 문명이라고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천문 관측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고조선에서 고구려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면은 뭐가 나와? 별자리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덕흥리 고분벽화에는 뭐가 있는지 아니? 지축도가 있어. 직축상. 지구가 회전한다, 자전한다고 하는 북극과 남극을 상징해서 한자로 뭐라고 되냐? 지축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야, 코페르니쿠스의 어떤 지동설 이런 개념은 서양은 중세지만 우리는 고조선 고구려 때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야. 지구가 자전한다는 거. 어? 요게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벽면에 써 있으니까. 그래서 지구 자전설 최초는 뭐야? 고구려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형상화 해놓고 나중에 사진까지 보여줄게. 어? 사진까지. 고구려 고분벽화. 그래서 고인돌이 이렇고 또 제주도에 가면은 해준 고인돌이 있어. 우리 책에도 있습니다. 제주도 해준 고인돌 딱 하나 넣어놨어요. 여기 우리 34쪽에 보면 여기 제주도의 현무암으로 돼 있는 북제주군 애월읍의 해준 고인돌. 근데 이게 태풍이 오면 언제 만조시에는 이게 찬다고. 간조시에는 이게 고인돌이 드러나고. 근데 태풍이 한두 번 왔겠냐고. 그지?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언젠가 제가 저거 태풍이 와가지고 매미라는 태풍이 왔었을 때가 있었어. 에? 근데 그게 TV 방송에서 봤는데 어떤 집이 있는데 그 바닷가에 방파제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콘크리트 구조물 있죠. 이게 태풍 매미로 쭉 옮겨와가지고 요 집 앞에 마당 앞에 근처에 옮겨졌는데 이 요 구조물 하나가 60톤이래. 60톤. 이거 덮쳤으면 작살나는 거지, 그지? 근데 이런 매미가 한두 번 왔겠냐고. 그런데도 아직도 제주도에는 해준고인들이 건재하다. 어마어마한 건축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어쨌건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시험 문제 나올 게 있다. 어? 뭐 요거 있죠? 미송리식 토기, 비파형 동검, 거친무늬 거울, 고인돌. 요거는 고조선의 표지유물, 고조선을 물어보는 재료로. 그거 자체를 시험 문제 내기도 하고, 그지? 오케이? 예, 고조선 유물이라는 거. 어, 고조선 유물. 요거 반드시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세형 동검, 잔무늬 거울. 그 다음에 요 세형 동검이나 잔무늬 거울을 만들던 틀, 이걸 거푸집이라고 하는데, 그지? 거푸집. 물론 거푸집을 제일 많이 만드는 재료는 활석입니다. 활석인데 주로 활석으로 돼 있어요. 활석만 있는 건 아니지만, 요거는 또 시험 문제 하나 거리. 이게 뭐야? 시기는 초기 철기 시기. 그 다음에 우리나라 청동기가 거푸집이 있다는 얘기는 어디서 전래된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제작했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요거는 초기 철기 시기, 철기 시기, 시기 자체는 독자적 청동기 문화, 독자성, 이걸 보여주는 재료, 이렇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시험 문제 하나, 시험 문제 둘, 오케이? 어? 고조선의 표지유물 하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 청동기 문화는 독자적이라는 것의 근거, 오케이? 자, 그런데 또 하나,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청동기는 시베리아 계통과 친연 관계가 있지, 에?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안 돼, 알았지? 우리는 왜 그러냐? 우리나라 청동기는 시베리아 계통과 관련이 돼 있다. 아, 시베리아 계통. 친연 관계가 있어. 중국과 같은 계통이라 그러면 작살납니다. 그 두 가지 근거가 있어요. 중국은 우리보다 청동기 문화가 떨어져. 떨어지고 이런 거 없으니까. 왜 그러냐면 청동기를 만드는 금속은 전 세계 모두 뭐래? 구리 플러스 주석이에요. 여기에 우리나라는 아연이 들어갑니다. 아연이 들어가면은 청동기를 주조하는데 좀 유리하대. 예, 유리한데 그것도 퍼센티지가 일정 비율이 있어야지 유리하고. 왜냐면 아연은 녹는 점이 낮다 그래. 하기 때문에 예, 요거는 높이 이제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들어가야 좋으냐? 13%대 정도가 들어가야 가장 좋답니다. 근데 13.5%, 13.7%, 13% 내에서 놀아. 우리나라는 아연이. 중국은 아연 없어. 어? 아연이. 단, 불순물로 들어간 건 있어요. 0.5% 이런 거. 이건 인위적으로 넣은 게 아니고 넣었더라도 의미가 없는 수치라고. 근데 우리는 이 정도가 고정적으로 들어간다는 거. 어? 아연이. 요게 중국과 다르다는 청동기고. 또 하나. 우리나라 비파형 동검은 이렇게 생겼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형 동검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아주 얇게 돼 있다. 그지? 요게 자루야. 어? 자루. 희한하지? 요 자루가 조그만데 요거 가지고 무슨 청동기 어떻게 움직였을까? 아, 사용했을까? 근데 이거는 연결부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동검은 분리식이라는 얘기야. 아, 분리식. 그러니까 우리는 검으로도 쓰고 창으로도 썼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은 분리식이 아니야. 몸체하고 손잡이가 일체형이야. 근데 우리는 분리식이야. 그러니까 청동검하고 창으로 같이 썼다는 얘기지. 예, 분리해가지고. 요거는 이거 이게 승배라고 할 수 있겠지. 승배. 예, 자로. 우리나라 청동기 문화가 아주 굉장히 세련되고 발달했다. 중국의 헌원 황제라고 우리나라 그 전쟁 영웅이 누구 있니? 우리 저 붉은 악마들 마스코트로 이렇게 이 형상화 있는 모습이 있죠. 마스크. 그게 바로 치우 천황입니다. 아, 치우. 전쟁 영웅이거든. 고조선의 전쟁 영웅인 치우가 중국의 황제, 헌원 황제하고 전쟁을 하는데 중국의 황제가 놀래. 와, 쟤들은 얼굴이 짐승이다. 반인 반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 청동 마스크를 전쟁에서 사용한 거야. 걔들은 청동 마스크가 없었어요. 잡것들이, 중국 애들이. 알았지? 그만큼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청동기 문화, 금속 문화를 가지고 있던 거는 고조선이란 말이야. 심지어는 이 비파형 동검의 편년을 조사해보니까 초기 철기 시기잖아, 그지? 이건 청동기 시기의 청동검, 초기 철기 시기의 청동검이라고 하지만 BC 14세기까지 편년이 올라가요, 과학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BC 5세기에 중국에서 철기를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철기의 발달 정도도 보니까 철기도 철도 강철이 있고 선철이 있고 연철이 있습니다. 철 종류가. 근데
연철은 무른 금속이야, 철이. 그 다음에 선철은 강한데 부러져. 주철 같은 거, 뚝 부러져. 근데 강철은 탄성이 장난 아닌 거야. 칼은 그러니까 강철로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휘어졌다가 다시 또 제자리로 복원되는 강철. 고조선은 강철까지 다 있어. 연철, 선철, 강철 다 있어. 중국은 강철이 없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누가 더 발달했다는 얘기야? 고조선이 더 발달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근데 학설이 개판으로 돼 있는 거야. BC 5세기에 어떤 책에도 없는데, 사료에 보면 중국에서 철기를 가져왔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아마 철기를 전래시켜줬을 것이라고 그렇게 굳어진 거야. 학설이 개판이란 말이지. 이게 일제식의 영향으로. 자, 어쨌건 고조선 표지유물 하고 초기 철기 시기의 청동기 이렇게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책으로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게 32쪽에 성동기 시기 움집 대구 수성동에 봅니까? 아주 다양한 용도로 되어 있고, 또 부여 송공리식 집자리는 신석기 시기처럼 되어 있지만 요건 집자리 하나로 되어 있잖아, 움집이, 그지? 요거 보세요. 책이 이렇게 되어 있지, 그지? 응? 여기 부여 송공리식 집자리, 청동기 시기의 원형 움집이라는 거. 그 다음에 간석기 중에 반달 모양 돌칼 별표, 요거 시험에 잘 나온다. 반달형 돌칼. 그 다음에 바퀴날 도끼 홈자기도 있지만,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32쪽에 보니까 청동제품 농기구는 있다 없다? 없다. 시험에 한 두세 번 나왔어. 농경무늬 청동기는 있는데 청동제품으로 만든 농기구는 없다는 거. 오케이? 다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토기. 토기로는 덧디 색인무늬 토기. 이건 신석기 말기 청동기 초기에 걸쳐있다 그랬지. 신석기 중에서는 제일 늦고 청동기 중엔 제일 빠른 토기. 그 다음에 미송리식 토기. 평안북도 의주 미송리에서 발견된, 곧 넉넉하게 대동강 이북, 좀 더 좁혀 들어가면 청천강 이북 이렇게 잡는 거 가장 발달하죠. 여기 손잡이까지 있잖아, 그지? 이거 별표에 대해 고조선의 표지유물. 그 다음에 민무늬 토기, 이거는 대표적이라고 다 체크해놨죠. 한반도 전역에서 나오는데 대표적이다. 화분형도 있고, 그지 그지 그지, 팽이형도 있고, 이런 거는 붉은 간토기, 가지무늬 토기 다 청동기 시기의 토기. 그 다음에 가락동식 토기도 있는데 골 아가리 토기라고 그래가지고 아가리에 골이 나 있는 거, 파여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초기 철기 시기는 검은 간토기, 덧디 토기 체크. 덧디 토기, 덧디 색인 무늬가 아니라 덧디 토기야. 띠를 덧댄 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33쪽에 뭐 있습니까? 동검 있죠. 비파용 동검, 요게 세형 동검으로. 그 다음에 거친 무늬 거울, 요게 잔무늬 거울로 이렇게 변천한다는 거. 그리고 대전에서, 그 대전 괴정동에서 발견된 청동무늬, 그 농경무늬 청동기가 있습니다. 농경무늬 청동기는 있는데 청동제품 농기구는 있다 없다? 없다. 명심. 그 다음에 청동방울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두령, 가지방울, 쌍두령 이런 것도 있고, 팔주령. 이거는 한반도 남쪽에서 주로 발견됐어요. 전라도 쪽에서. 자, 거푸집 다양하게 있어. 거푸집. 오케이. 그 다음에 넘기면 34쪽에 보시면 청동시기 고인돌 언급해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청동기시기를 대표하는, 또 이건 고인돌 천문도가 있다는 거, 그지? 대한민국의 유일하게 여러분 책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돌무지 무덤, 돌놀 무덤도 있지만 어쨌든 고인돌 제일 중요하게 보세요. 그래놓고 오른쪽에 보면 35쪽에 청동시기 그 천문도 역할을 하고 있는 평안남도 증산군 용덕리 외세산 고인돌, BC 30세기에 가까운 약 지금으로부터 5000년경의 천문도라는 게 확인이 됐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남한에서 대표적으로 경기도 양평에 있는 양수리에 있는 천문도, 고인돌 천문도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비고 안에 보니까 거기 뭐라고 돼 있어? 35쪽에 이 고조선의 천문도가 별자리 고구려의 천문도나 또 별자리 고분벽화 여기로 이어졌고, 조선으로 이어져서 거기에 들어봐요. 조선에 고구려가 668년에 망하잖아, 그지? 나당연합군으로 망하는데, 고구려 원래 천문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소정방이 당나라에 천문도는 천자만 그 하늘의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알 수 있는데 함부로 고구려가 이거 사용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대동강에 빠뜨렸대. 못쓰게. 근데 그 탁본했던 게 남아있었나 봐. 해가지고 조선으로까지 이어졌어요. 그래서 조선 태조 때
권근이라는 사람 있잖아. 정도전, 조준, 권근 할 때 그 권근이 그 어떤 노인한테 그걸 입수해가지고 태조한테 갖다줘. 이성계한테. 그랬더니 이성계가 아니 이런 귀한 것을 훼손되지 않게 아예 돌에 새겨라. 요즘에 발견되는 별자리까지 확인해가지고 해서 새긴 석각천문도 현존합니다. 이게 바로 거기 나온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하는 거야. 이건 누굴 때려야 돼? 태조를 물어보는 재료로 난다. 알았지? 천상, 하늘의 모양, 별자리 모양을 열차, 차례대로 나열해서 분야별로 돌에 새긴 거. 이거 14세기 태조 때 알았죠? 이거 제가 7년 전에, 5년 전인가? 아 그때 이건 수능에 반드시 내야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내 모의고사까지 다 내고 그렇게 얘기한 뒤에 2년 후에 수능에 그대로 냈습니다. 아 수능에 알았죠? 뭐 그다음에 공무원 시험에도 이제는 그 뒤에 한 3년 전부터 종종 출제가 돼. 요거 그다음에 그 밑에 35쪽에 청동시기의 농경 유적이 있어요. 농경 유적 특히 1번 경상남도 울산시 무거동 옥현 유적. 요거 알아도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논 유적으로 확인됐다는 거. 요거 저 자료 해놨으니까 알아두시고 1번만 알아두세요. 그래놓고 밑에 청동기시기 변홍사 유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럼 이것도 시험에 어떻게 내니? 시험에 낼 때 다음 유적지, 변홍사 유적지를 보기로 주었죠. 김포 가와지리, 또 나주 다시면, 뭐 서천 화금리, 뭐 이런 거 이렇게 부여 송국리 이렇게 다 들어주고 다음 유적지와 관련된 시기, 그러면 청동기 시기, 예? 변홍사 시작. 그 유적지 다 적어놓은 거예요. 평안남도 남경 호남리 남경 유적, 탄화된 쌀이 발견되고 여주 흔암리, 체크해야 돼. 나주 다시면 서천 화금리, 부여 송국리, 김해 패총. 자, 특히 의미 있는 거 체크해드릴게. 1번, 2번, 3번, 곧 남경 유적하고 2번 여주 흔암리 유적하고 다 변홍사 유적지예요. 또 나주 다시면 서천 화금리 부여 송국리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세요. 그 중에 하나만 알아도 사실은 되겠다. 그지? 청동시기 변홍사 유적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청동시기 일반론을 했다면 넘기면 이제 36, 37, 38쪽까지는 고조선과 관련된 여러분이 따로 책을 살 필요 없이 이걸 읽으시면 돼. 그냥 쭉 읽으시고 39쪽 별표하셔야 돼. 39쪽 아주 중요해. 고조선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고개 들어보세요.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해라. 고조선은 고조선 표지 유물은 지금 했고 고조선은 단군조선하고 위만조선으로 반드시 나눠야 돼. 에? 단군조선 뭐 해가지고 BC 194년까지가 단군조선이지, 그치? 그래놓고 위만조선으로 나누어야 됩니다. 위만조선. 이거는 BC 194년에 위만이 왕위를 찬탈하고 망한 게 BC 109년부터 한나라고 전쟁한다고 108년에 망합니다. 여름에. 이제 위만조선인데 자 이렇게 나눴을 때 단군조선은 철기가 전래된 것이 BC 5세기라고 친다면 그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청동기 문화라. 그지? 청동기 문화. 근데 수험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단군조선 때는 무조건 청동기 문화. 그 다음에 위만조선 때 가서 철기 문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단군조선 시기에도 청동기 문화였다가 철기가 전래가 됐죠. 그러니까 단군 위만 있기 이전에 이미 철기 문화였던 거야. 아, 여기에 철기 문화가 되는 거지. 철기 문화. 그러니까 고조선의 청동기 시기, 이건 누구나 다 공부해. 그러면 고조선은 초기 철기 시기까지도 단군조선인 거지. 그래놓고 위만조선은 완전 철기 문화지. 그지? 예, 이건 그대로 철기 문화. 그래서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했다. 이런 말은 하는데 위만조선도 어떻게 봐야 되냐. 첫째, 위만 왕이 있고. 그지? 스스로 왕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위만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누군지 모르지. 그지? 예. 그 다음에 위만의 손자가 있지. 그게 우거왕이라. 우거왕. 그러면 이 시기 BC 3세기 초에 연나라하고 싸운다. 연나라하고 연나라. 연나라 장수 진계라는 개세가 쳐들어오잖아. 그래서 서쪽 천여리를 빼앗겼다. 물론 사료에 따라서는 이천리를 뺏겼다는 기록도 있지만 연나라하고 전쟁을 해. 이게 BC 3세기 말입니다. 3세기 초입니다. 초. 그 전에는 교류도 했죠. 그런 다음에
위만조선 시기에 한나라하고 싸우는데 위만왕 때니 우거왕 때니 그게 안 되는 거야. 우거왕 때 한나라하고 전쟁이야. 그치? 우거왕 때? 그러니까 위만의 손자 때 한나라하고 전쟁하는 거지. 중계 무역을 계속 하다가 한나라하고 전쟁하는 한나라하고 전쟁 기본적으로 그래서 연나라하고 전쟁? 단군조선 때 그것도 청동 시기가 아닌 철기 시기죠. 그 다음에 우거왕 한나라하고 싸운 것은 우거왕 때입니다. 위만의 손자 때 이렇게 싸우는데 그러면 비파형 동검은 어디? 여기 들어가야 되겠지. 그치? 비파형 동검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세형 동검은 위만조선 때가 아니죠. 이미 단군조선 시기에도 세형 동검을 쓰는 거지. 왜? 초기 철기 시기의 동검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세형 동검 여전히 있는 거지. 그치? 이것도 시험 문제. 그러면 세형 동검을 딱 주어지고 세형 동검이 사용되던 시기에 그러면 연나라하고 대립하고 교류하다가 또는 전쟁까지 했다. 맞아 틀려? 맞는 거예요. 그치? 단군조선 시기니까. 오케이? 그래놓고 사회상은 단군조선과 위만조선으로 또 나눠서 봐야지. 그치? 여기서는 건국사화가 있겠다. 그치? 여기서는 팔조 범금이 있죠. 왜? 한서지리지에 나오니까. 단 그전에까지도 유지되던 것이겠지만 삼계조가 현전하잖아. 삼계조 현전한다. 그건 우리가 뒤에 가서 봐야 돼. 그래서 우리 책에 단군조선과 위만조선으로 체계적으로 나눠서 봤단 말이야. 정리해놨으니까. 알았죠? 이렇게 공부해야 돼. 이걸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고조선부터 다음 시간에 또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39쪽 별표 겁나게 해놔야 된다. 39쪽에. 아주 체계적으로 해놨으니까. 자, 그래서 단군조선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요. 제가 우리 책이 지금 두 권이죠. 두 권. 지금 이게 전근대사 파트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근현대사 파트인데 시기는 아까 제가 한 대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람직한 시기 구분으로 그렇게 해놨고 또 가장 정밀하게 해놨어요. 근현대사도 또 전근대사도 했으니까 민족해방운동사도 그렇고 해서 이걸로 하면 여러분들 뭐 만점 뭐 당연히 가까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고조선부터 또 초기 철기 여러 나라들 정리하고 삼국시기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알았죠?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하셨어요.